천혜의 비경이 가득해 남해 보물이라 불리는 지심도.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섬인데요. 아, 여름에 신비의 섬이잖아요. 정말 걷기 좋은 섬인 것 같아요.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신비의 섬 지심도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한반도의 끝자락 경남 거제의 장승포항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을 달려야 닿는 곳, 바로 남해의 지심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피서철이 아닌데도 섬은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로 북적북적한데요. 많이 오셨네요. 선착장 앞을 지키고 선 이 녀석, 독특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사람들을 먼저 반깁니다. 얘는 길이 좁기 때문에요. 예. 그냥 이거 저 손님들 짐 실어드리고 차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아, 3륜 오토바이. 거의 그럼 여기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네요. 예, 교통수단. 지심도에는 자동차가 다닐 정도의 넓은 길이 없다 보니 3륜 오토바이가 지심도 유일의 교통수단인데요. 단 안전 때문에 사람은 탈 수 없고 짐만 실을 수 있습니다. 아, 걸어 다니셔야 되는군요. 그래도 지심도 어르신들은 이 3륜 오토바이만 보면 세상 참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도시와는 딴 세상 같죠. 네. 섬을 찾은 사람들은 걸어서 섬을 일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섬 안쪽으로만 들어가는 관광객들. 왜 계속 그 해수욕은 아직 바다에 여기 걷기만 하세요? 아 예, 여기 가면은요 동굴이 있어요. 섬 안에 동굴이 있다고요. 게다가 이 동굴은 여름에 더욱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이 바로 동굴이라는데요. 알고 보니 동굴의 정체는 바로 터널 형태의 오솔길이었어요. 이곳은 지심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동백동굴입니다. 숲이 거의 완벽하게 햇볕을 막아주고 있죠. 햇빛이 쨍쨍해서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기는 햇빛이 별로 없고 그늘 속에서 너무너무 시원해요. 꽃이 진 여름을 맞아 더욱 울창해진 동백나무. 지심도 숲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동백나무들이 바로 천연의 동굴을 만든 겁니다. 숲이 동백숲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늘 터널을 나오니까 항상 시원하게 있어요. 자연 상태를 보존된 그 원심이랄까 뭐 이런 보존된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동굴 중간 중간에 확 트인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전망대도 있는데요. 아, 좋아요. 어머머. 막혔던 가슴이 팍 뚫리는 것 같아요. 많이 막히셨었나 봐요. 섬의 모양이 마음 심자와 닮아서 지어졌다고 하는 이름 지심도. 지심도 주변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지심도 유일의 해수욕장, 자갈로 이루어진 몽돌 해변인데요. 그런데 물놀이보다는 다른 데 정신을 빼앗긴 듯한 아이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갯바위 아래서 보물찾기라도 하는 걸까요?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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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꽃게 두 마리에 흥분했습니다. 생각보다 날랜 녀석, 아이들 몰래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오늘은 지심도 해변이 도시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을 하는군요. 뭘 덮어 쓰고 나왔네. 해변 갯바위 곳곳이 이런 다양한 바다 생물들로 넘쳐나는데요. 고동 잡아요. 고동? 잡아요. 고동? 이보다 더 멋진 체험 학습장이 있을까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새로운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섬 지심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아픈 역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덩이가 섬 곳곳에 무려 네 곳. 오래전 바다를 향해 대포가 놓였던 자리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요. 여기에 그 일본군 일개 중대 약 200여 명 정도가 여기서 주둔을 했었습니다. 이 미로 같은 곳이 대포의 탄약을 보관하던 창고입니다. 네. 섬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온 건 불과 60여 년 전의 일인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딛고 섬을 가꿔온 겁니다.
그 시절 이 섬으로 시집을 온 75세의 박계의 할머니. 이제는 지신도의 터줏대감이 되셨는데요. 그 앞이 요 대밭 속에 있는 돈백나무도 우리가 심은 돈백나무이 저거를. 한 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저걸 전부 다 심으셨대요. 네. 비록 이제는 13가구 남은 주민들이 대부분 민박을 운영하지만요. 섬마을답게 오랜 세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뭐 반디 떨어 반디 갖고 고기 떨어 가자 이러면 다 고기 떨어 가고 이랬거든요. 반디에. 아 반 반대요? 예. 반대. 반대가 뭐죠? 무척 생소한 이름인데요. 궁금해하는 제작진을 위해서 직접 지신도 전통 어구 반대를 보여주시겠다는 동네 어르신. 그런데 갑자기 대나무 한 묶음을 꺼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 반대 겨우 네 개를 가지고 여집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묶여. 대나무 네 개를 포개서 만든. 대체 이것을 어떻게 낚시가 가능하다는 건지 궁금증만 더해갑니다. 근데 이제 내는 못 들고 되겠지 이거. 제가 나이 많으니까 젊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힘이 되겠지, 있어야 뭐. 되겠어요. 적잖은 체력이 필요하다는 대나무 낚시. 힘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다며 섬을 찾은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지신도에서 네. 네? 옛날부터 예. 이 제대식으로 이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아 그걸 잘 다섯 개의 대나무들을 서로 엮고 그 끝에 그물을 걸고요. 잠시 후에 약 2m 크기의 대형 뜰채가 완성이 됐는데요. 놀라운 건요, 물고기들을 이 대나무 뜰채로 떠서 잡는다는 겁니다. 네? 오. 그렇게 느려요? 드디어 대형 대나무 뜰채가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데요. 예. 과연 이것으로 정말 물고기들을 뜰 수 있을까요? 낚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신도에서는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뜰채를 건집니다. 그리고 어머! 오 엄청나게. 와. 이야. 대단하죠? 놀랍게도 그물 안에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걸려들어 있는데요. 와. 여름철 남해안에서만 잡힌다는 귀한 자리돔입니다. 아, 신기하고 자리돔. 우리나라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체험하면서. 이 섬 자체가 배를 접안시키기 힘들고 구두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 갖춰졌던 모양이에요. 자리돔은 항상 옆이 아닌 아래로 도망을 치기 때문에 대나무 뜰채 낚시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놔주려고. 아, 풀어주려고요? 아, 작은 것은 풀어주고요. 네. 옛 지신도 사람들이 그랬듯 어린 물고기는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남해의 보물섬 지신도. 이번 여름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섬 여행은 어떨까요?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네요. 아까 반대라 그랬죠? 대나무 그 뜰채를. 진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없어요. 대나무 뜰채 낚시. 이것도 꼭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요. 네, 이 어른들도 그렇지만요. 이 도심 속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체험 학습장인 것 같습니다. 전통 낚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바다 생물들까지 직접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 네.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 가족 여행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